아, 안녕하십니까. 이제 풀템의 왕성신 바지만 남았는데, 그냥 구매해보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땡기더라고. 빨리 좀 하이를 마무리 시키고 싶겠던 욕심이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기처럼 30억 박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어필하겠습니다. 스타포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균형이 맞지가 않냐? 야, 뭐이. 45% 확률인데. 와, 뭐야. 맞추면서 하는데. 와, 뭐야. 느낌이 이상하다. 얘도 안 올라가서 팔았나? 11을 안 간다. 와, 뭐냐, 이거 도대체. 11을 가기 위해서 11로 간다.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저주받은 데미지로 판 건가? 와. 조졌다. 무기도 왠지 저주받은 것 같더라니, 아. 와, 뭐냐, 이거 도대체. 와, 드디어 올라갔다. 좋은 템이었다. 실패를 주고 성공을 계속 주겠다. 이게 더 낫지. 그건 아니었네. 아, 그래도 10억으로 생각하고 가는 건데. 큰일 났네. 좋아, 좋아. 한 박자 씌워주고. 아, 왜 쉬었냐? 빨리빨리 해야지. 와, 얼마 썼을까? 궁금하다. 그냥 멈출 때까지 해야겠다. 아, 벌써 한 2, 3억 쓴것 같은데, 아. 아니, 이거는 터지면 더 이득이에요. 파방하는 게 아니라, 노작 사면 12성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차라리 빨리 터져야지. 그게 더 낫지. 여기도 만약에 실패보다 파괴가 더 나아. 다시 사면 더 싸거든. 12성 시작이잖아. 터지면 더 이득이지. 이걸 파방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원리야? 터지면 더 이득인데. 아, 미치겠네. 돈 얼마 있는지 궁금하다. 제발, 돈 안에 가자. 돈 안에 가야 되는데. 아, 차라리 40억 주고 레전더리 사는 게더 좋았을 수도 있다. 얼마 썼을라나. 내 차. 아, 또 떨어졌네. 15의 문턱이 걸려버렸네.
진짜 다 쓴 거 같은데? 얼마 남았냐? 얼마 남았을까? 궁금하다. 야, 10억 안에 가야지 구상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나 저번에 15에서 16, 17 가던데 8억 썼단 말이야. 아, 정말. 아, 정말. 갈만하다, 이제 갈만하다. 오케이. 터지면 안 된다, 이제. 좋아, 좋아. 마무리. 끝내자. 끝내야 된다. 파괴로 끝내면 안 된다. 나이스. 얼마 남았어? 나 핫! 오, 괜찮네! 5억이면 해자네, 와.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뭐야. 유니크 잠재 이제 없어요? 이거 어떡하냐? 유니크 잠재 어딨어? 어디 갔어, 유니크 잠재? 유니크 잠재 부여주면서 삽니다. 큐브로 때려 박아야 되나? 아. 아, 큐브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유니크 잠재 파는 사람들 있었는데. 내가 직접 할 줄 알았나? 유점 없나 보다. 유점 어디서 안 파나? 답은 자유 시장이다. 누군가 자유시장에 올려놓지 않았을까? 부엉이 개 비싸네. 아, 내 걸로 알랐다. 부엉이 하나 정도 간직해볼 만하지. 경매장에 상점이 있을 수도 있어, 어딘가. 이거는 해볼 만하다. 매수로 사, 매수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 있다. 야, 이거는 좀. 아니, 뭐 4억이야. 아니, 뭔데 이거 도대체 4억이냐? 언제까지인데? 아니, 1일에 사라지는데 이거를 4억 2천에 놓는다고? 안 사, 사라져라. 안 사! 어이가 없네. 답은 직작이다. 레드큐브 때려박는다. 시작한다. 맞아, 일단. 기다림은 없다. 바로 들어간다. 아, 피살기, 피살기 준비해. 피살기 아직 하나 남았다. 명큐다. 답 아니었다. 4억 2천 샀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나 진짜 맵, 맵포 있구나, 나. 아니, 이게 4억 아니야? 두 세트가? 그지? 웹프로 했으면 얼마였냐? 4억.
이번 안에 가야 되네, 사실상. 안 갈 것 같은데. 불쾌 하나만 던져볼까? 아이고. 이번에 안 감 개도난데? 오 마이 갓. 갓. 아니야, 저 마일리지도 썼으니까는 이제 유자미니까 세 장만에 성공을 했겠지, 리커버리니까. 리커버리가 얼마죠? 3억만 팔까? 리커버리가 얼마더라? 오케이, 11,000원이니까 레드큐브 아직 한 세트 더 사도 괜찮아. 여기서 성공하면 되지요. 여기서 아직 멀었다. 여기서 성공하면은 본전치기다. 와, 창조선에 지렸다, 와. 이걸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아, 유니크가 안 가. 어떡하냐. 아, 창조 개지렸다, 와. 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17성 빨리 갔으니까 아직 괜찮지. 아직 나에게는, 자, 10억을 뺐지. 10억에다가, 아, 나 메포 썼구나. 아. 자,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얼마를 썼는지 숫자를 생각을 해보죠. 자, 1억 4,900이 있어. 1억 4,900이지. 노작을 11억 주고 샀으니까 11억에다가 11억에 레키 원래 있던 것까지 해갖고 2억 쓰고 3억에 4억에 5억 6억 정도 5억 정도 쓰고 15억에 8억 쓴 거 27억. 아, 이거 옵션도 띄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불큐도 던졌단 말이지. 아, 난리 났네. 유자물 샀어야지. 아, 그거를 왜 도박해가지고. 아, 나 이렇게 안 올라간 적 처음이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아, 이거 어떡하니. 어떡합니까.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오기로 가는 거지, 뭐, 이제부터는.
아, 진짜 안 간다. 진짜 안 가네. 이미 손에 지났다. 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위기 맞았다 이거. 큰일 났네. 도망가. 배경음이 좋지 않아. 아, 활기차다. 좋다. 몇 억 썼냐? 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뜯어서 지날 때 되지 않았냐? 아, 미치겠네. 1, 2, 3, 4, 5, 6, 7. 와, 한 8세트 쓴 거 같은데? 와, 미치겠네. 와, 그냥 차라리 레전드리 40억짜리 사올 거라. 아, 진짜. 아, 옵션도 띄워야 되는데. 아, 블랙큐브 나 안 좋아하는데. 블랙큐브에서 뭐하냐. 차라리 물량공세가 낫지 않나. 저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갈 때만 하는데. 아, 아, 개조졌다, 개조졌다, 개조졌다. 아, 미치겠네. 아, 이거 매수. 올인, 올인해. 기다려.
얼마나 맞냐 배소. 아, 내 전재산이 얼마지? 아, 그냥 유전 바를 거라. 그냥 4억 주고 살 걸. 아, 그냥 4억 주고 살 걸. 아,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아, 그냥 4억 주고 살 거라. 아, 70억밖에 없네. 아, 이게 진정한 전재산이란 말인가? 아, 돈 없네 이제. 저게 다네. 지금이라도 유자물 살까?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미 다 걸어 막았는데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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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사자, 그냥. 4억 주고 사자, 안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저주받은 템이야. 아, 이 바보가 투톱 그냥 진정해.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다 잃어놓고서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아니, 이제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다 들고 있는 거야.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난 70만원짜리 이렇게 열심히 모아가고 계속 팔고 있는데 몇 억을 갖다 박았냐. 아, 아직 안 샀습니다. 저 기다리면 되는 부분입니까? 아, 아, 나 비숍에 15억 있는데? 아, 아,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거? 산다고 했지. 고학으로 써봤는데 기시 안 왔어. 기억 시오. 유니크 잠재 부여 주문서 30퍼 3억에 삽니다. 아, 아, 정말. 여기서 1억 아껴서 뭐하냐. 벌써 손 다 꼬라 박았는데. 하. 왜 안 나가니. 나가라. 나가라. 아. 그냥 사갖고 작겠으면은. 이렇게 개고터 안 받았을 텐데.
그냥 사자. 4억 2천이 말이 되냐. 그래도 고학 한번 던져보자. 나갔다. 바보 같은 놈. 그냥 유점 샀으면은 쉽게 쉽게 갔을 텐데. 그냥 사.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에이 사서. 아, 몇억 갈겼냐. 아, 짜증나 죽겠네. 리커버리 마일리지로 안 사줘요? 아, 마일리지 부족하구나. 하나로 끝내야겠네. 마일리지, 마일리지. 튕겼어? 아, 진짜. 저주가 받은 게 트림이 없다. 나이스. 아, 진작에 할 거라. 내 돈. 답은 뭐다? 레전드리 보내면 아직 모른다. 답은 레전드리다. 아직 모른다. 그만할까? 15번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할 바에 난 이거 하지. 엠블럼 유니크인데 저거 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지. 일단 이 꼴보기 싫은 것 좀 갖다 버리고. 그치. 솔직히 이거 돌릴 바에 벨트 돌리겠다. 똑같은 15분인데. 뭐지? 이것도 똑같은 15분인데. 이거 돌릴 바에 올텐 6% 붙어있는 것도 돌릴 바에 다른 거 같았지. 그래도 궁금하니까는 세 번만 돌려보자고.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저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풀라고 일로 들어가고. 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와, 엠블럼에 얼마 쓰냐. 아, 도착해. 오케이, 이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어, 뭐야? 불큐 던지겠습니다. 12포였네. 어, 왜 12포였냐? 15포로 봤는데? 불큐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왜 12포였냐? 잘못 봤구나, 내가. 15포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갑니다.
15%가 나오거나 해야지. 그래도 12는 좀 그렇지. 유니크에서 잠깐만 옮겨봐. 여기 저주 먹었어. 아, 돈 이제 얼마 없다. 와, 유니크도 안 가는 놈이 레전드 안 가네. 아, 정말 미치겠네. 또 돈 없는데. 아, 큰일 났다. 돈 없다니까. 아, 레드큐브 할까 소심하게. 돈 없어 죽겠네. 아니야, 남자는 블랙이지. 남자는 블랙이야. 아, 3%구나. 아, 어, 나이스. 바로 33%. 이런 건 안 되겠지? 21%나 띄우자. 이거 가자. 이원 가야 되겠다. 18% 괜찮아. 어, 만족한다. 오케이, 쓸만한 하이퍼 바디 얻었어. 나이스 샷. 아, 잘 됐네. 제가 이거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나 넣을 수 있겠다. 와, 나이스. 쓸만한 하이퍼 바디 HP 40%짜리 얻었다. 와, 개이득이다. 와, 오늘 버프 없어갖고 죽겠는데 개이득 맞네. 와, 좋았어. 야, 체력이 좀 부족하더라고. 개이득 봤네. 와, 버프 없어 죽을 뻔했는데 개이득이네. 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더 지르는 거는 진짜 너무 무모한 짓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21% 찌울 바에 다른 거 올리는 게 더 좋으니까. 맞죠? 여기서 바보 같은 집 1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